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우리 남자친구입니다. 자, 이름은 망고라고 해요. 망고! 자, 이쪽은 우리 망고의 여자친구입니다. 리고! 자, 캘리포니아 바다 하나 친구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들은 굉장히 영리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사람들하고 장난을 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얘 이렇게 맨날 장난을 쳐서 얘네들이 얘들아 떨어져야 돼. 자, 떨어지세요. 네. 알았어. 자,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떨어지세요. 떨어져야 돼 이제. 그래. 재밌어? 자, 여러분들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처럼 뽀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서로에 대해서 호기심을 나타내거나 친근감을 나타낼 때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뒤쪽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혼자 있는 친구 이름은 테디라고 합니다. 테디! 자, 여러분들 우리 테디 멀리 있어갖고 잘 안 보이시죠? 자, 근데 테디는 가까이서 보시면은요 잘생겼어요. 예, 그렇지? 예. 자, 우리 돌고래계의 얼짱입니다. 자, 이럴 땐 가운데 있는 친구 이름은 대포라고 합니다. 대포! 가장 작은 친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친구 이름 흔들기. 자, 우리 흔들기는 이 중에서 리더예요.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자, 대로 24살이나 됐어요. 많죠?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합니다. 한 곳으로 모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보시면은 저 이쪽에 혼자 있는 친구는 자 그냥 큰 돌고래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두 친구 남방 큰 돌고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세히 보시면은요 입 모양이 다르게 있어요. 자, 우리 큰 돌고래는 입이 짧고 뭉툭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남방 큰 돌고래는 입이 길고 뾰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돌이는 남방 큰 돌고래예요. 자, 우리 남방 큰 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도에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수가 100여마리밖에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남방 큰 돌고래 꼭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돌고래들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고래와 돌고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크기 차이인데요. 크면은 고래라고 하고요. 작으면 돌고래라고 합니다. 기준은 4m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4m보다 작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 조금 더 알기 쉽게 물고기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고기는 알을 낳는 어류입니다. 자, 돌고래는 새끼를 낳아서 어미 젖을 먹고 자라는 포유류예요. 자, 우리 친구들 헤엄치는 모습도 다른데요. 물고기들은 헤엄칠 때 꼬리를 좌우로 흔들죠. 하지만 우리 돌고래들 반대로 위아래로 뜬답니다. 자, 이렇게요.